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44명입니다. 국내 발생은 319명, 해외 유입은 25명을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2월 일평균 수출액이 20억 달러를 웃돌면서 2월 기준 역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지난 2월 수출액이 448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월 기준 역대 2위 수출 실적입니다. 2월 일평균 수출액은 22억 9천 8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4% 상승하며 2월 중 역대 1위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등 수출 단가가 지속적으로 오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바이오헬스, 디스플레이 등이 수출을 주도했습니다. 1월 산업 생산이 8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소비가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1월 전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0.6% 감소했습니다. 산업 생산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다만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은 1.6% 증가하며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달째 증가세였습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광공업 생산이 지난달 기저효과로 다소 위축된 모습이었지만 한파에 따른 가전제품 판매 증가로 소비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3개월 반 넘게 지속하면서 누적 확진자 수도 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때 1,000명대를 기록했던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까지 내려오고 백신 접종도 본격화돼 기대가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위험 요인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재확산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전파력을 뜻하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여전히 1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 유행 확산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요 변수로는 3월 등교 수업과 봄나들이, 밀집, 밀폐, 밀접 환경의 중소제조업 사업장의 집단 감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이동량 증가, 변이 바이러스 지역 확산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베일을 벗은 현대차의 아이오닉5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제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 25일 아이오닉5의 국내 사전 계약 첫날 계약 대수는 23,760대로 역대 최대 첫날 사전 계약이 나온 2019년 그랜저 17,294대를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지난해 국내 전기차 판매 비중이 약 2.5%인 상황에서 아이오닉5가 달성한 신기록은 전기차 대중화의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유럽에서도 현지 시간 지난달 25일 3,000대 한정으로 아이오닉5의 사전 계약을 받은 결과 해당 물량의 3배가 넘는 1만여 명이 몰리며 하루 만에 모두 팔렸습니다. 일본 국민 메신저가 된 라인과 포털 사이트 야후 재팬이 경영을 통합했습니다. 어제 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과 소프트뱅크의 자회사로 야후 재팬을 운영하는 G홀딩스가 경영을 통합한 신생 GHD 그룹이 일본에서 출범했습니다. GHD 그룹은 어제 사업 전략 발표회를 통해 일본 내 커머스 사업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네이버는 라인 야후 재팬과 협업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상반기에 일본에 출시합니다. 라인과 야후는 이커머스뿐만 아니라 핀테크, 공공 등 모든 분야에서 일본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현대차와 효성이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총수를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밟습니다.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효성그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정의선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현대차의 총수는 21년 만에 바뀌게 됩니다. 효성그룹도 조성래 명예회장의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며 장남 조현준 회장으로 동일인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이며
5월 1일 대기업 집단의 동일인을 지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2부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